민기 씨는 연마기 수리에 한창이다. 기계는 모두 직접 손을 본다. 직접 해야 돼요. 수리하러 도와주려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하루가 걸려버리니까. 할 수 있는 부분 다 여기서 다 자체적으로 다 해야 돼. 여보. 네? 여 안에 네. 부품 때문에 내일 저 기계 가동하려고 하면 뭐 하나 사와야 되겠는데. 네. 여기는 3대분 없고 저 부산까지 가야 돼. 알았어요. 조심해서 갔다 오소. 네. 아내의 허락을 얻은 후 부산으로 향하는 민기 씨. 그러나 오늘 그가 부산으로 향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먼저 들른 곳은 연마기를 제작하고 있는 공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완료가 다 됐네요. 한번. 새로 제작된 폐류 연마기는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자 민기 씨 트럭에 실린다. 수고했고 예. 가서 좋은 성과 얻어올게요. 도면을. 뿌듯한 마음으로 차에 타는 민기 씨. 잘 다녀오십시오. 네. 네, 수고했습니다. 폐류 연마기와 함께 부산으로 향한다. 살아있어요. 그날 오후 그러니까 알아야. 네, 알아야. 나 홈이 있어. 굴 수확 시계를 맞춰 손님들이 찾아왔다. 아, 오늘 어제 잘 까진다. 그러네. 이쪽으로 딱 하면 딱 까진다. 빼세요. 짭짤해도 끝맛은 달다. 이게 다른 꿀보다. 그렇지. 그지? 맛도 틀려요. 짭짤한. 찾아오는 고객을 맞이하고 판매하는 것도 아내 경희 씨의 몫이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편과 친한 이웃 주민이 찾아왔다. 볼 일이 있는 듯한데? 어서 있어. 네. 누구야? 아, 금방 뭐 사러 간다든가 했더만은. 그래요. 네. 아이고 많이 바쁜가 보네. 백수 그 출품한다고 하면 대학교 가는가요? 어리둥절해진 경희 씨. 백수코예? 아니 언제예? 이웃 주민 역시 당황한 것 같다. 이제 차 한잔 드릴까요? 커피 한잔 드릴까요? 빨리 가야죠. 가실랍니까? 네. 오거든 뭐 아무나 전해주겠어. 알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백스코 출품이라니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남편이 자신 몰래 또 뭔가 일을 저지른 모양인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런 식이니 기운이 빠진다. 근데 거의 일 크게 하는 거는 다 그렇게 해요. 내는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다 진행해 놓고 마지막에 이제 결과만 통보 딱 해줘. 기분 안 좋죠. 고생은 함께 하는데 왜 이런 일은 말을 안 하는 건지 경혜 씨는 서운하기만 하다.